4장의 신텍스와 시멘틱,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제인 Variable Binding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nding이에요. 말 그대로 뭔가를 묶는다는 의미죠. Variable을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Main에서 let x equal 5 하면 이렇게 하면 x라고 하는 Variable과 데이터인 5가 서로 바인딩 되게 됩니다. 서로와 서로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ariable과 데이터의 사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악수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악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악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악수가 한 번에 단 한 사람과만 악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variable과 binding 데이터 의 관계는 악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딱 한 사람과 한 사람 이걸 variable이라고 할까요? variable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어느 한 시점에 오직 다른 한 사람 이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와 악수할 수 있다. 이게 variable binding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variable binding 서로 묶는단 말이죠. 서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x, y,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러스트가 데이터와 variable 서로 bind 할 때는 서로 패턴을 봅니다. 어떤 패턴을 보냐니까 이꼴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요. 그래서 얘들의 순서와 얘들의 순서를 기억해서 서로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서로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X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것이 1이죠. X와 1이 바인딩되고 그리고 Y와 2가 바인딩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애노테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림 데이터 타입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듯이 러스트에서도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하나 구글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아주 예쁜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볼까요? 이미지 쭉 보시면은 그림으로서 조금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디 하나 있을 텐데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첫 부분에 그 데이터 타입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 5라고 하는 것은 i32 인티저 32비트 부호가 있는 인티저라는 의미예요. 32비트의 부호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인티저이고 데이터 타입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을 하나를 찍어줍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입을 안 적더라도 러스트가 이 숫자를 보고 아 X는 기본적으로 i32구나. 그러니까 인티저의 디폴트 타입이 i32예요. 그리고 뮤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러스트의 베리어블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인뮤터블입니다. 인뮤터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어자이먼트 오브 인뮤터블 베리어블 X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X의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뮤트를 세워주면 됩니다. 뮤터블을 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징 바인딩 해서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고 이렇게 디클레어만 할 수도 있습니다. 디클레어를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죠. Unused variable X. 베리어블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용하지 않는 베리어블을 왜 만드느냐는 거죠. 정말 현명한 경고, 워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이 X가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런 에러스가 뜨게 되죠. Use of possibly uninitialized variable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은 variable을 사용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프린트에서 이 부분, 이것을 이제 뭐 스태시라고도 불러요. 저는 클립 라켓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거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 부분은 좀 있으면 또 넣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코프와 섀도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리 기능 하나의 블럭이에요. 여기 하나의 블럭이고, 그리고 요게 또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의 수명은 블럭 내에 한정됩니다. 얘의 수명은 이 블럭에 한정되고, 그리고 얘의 수명은 이 블럭에 한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프린트를 하는데 x, y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패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매칭시켜서 끼워놓고,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매칭시켜서 끼워놓습니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끼워 넣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문제가 없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없죠. 왜냐니까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이고 밖이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섀도잉 개념은 덮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X는 8입니다. 숫자 8이고 여기서 출력하면 8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let x, 여기도 let이 들어왔어요. let이 들어왔으니까 이전에는 mutable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로 상반되는 것 같죠. immutable, 모든 variable은 immutab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x값을 바꿔주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shadow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변수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는 12가 되죠. 그런데 이 블럭을 빠져놓으면 얘의 수명은 끝납니다. 사라져버려요.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얘가 남아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8이 출력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섀도우 하게 되면 새로운 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뮤터빌리티와 뭔가 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이 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뮤터빌 할 경우에는 이렇게 뮤터를 적어주고 이렇게 뮤터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섀도우 하게 되면 뮤터블이든 아니든 이전에 있던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7의 값을 여기다 담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red x, 지금 새로 만들어진 x는 immutable한 x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상당히 재밌는 게 숨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나요? 얘는 immutable이죠. immutable인데 왜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왜냐니까 지금은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점이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점에서는 오른 이퀄 기호의 오른쪽에 뭐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죠? 자, y는 4, y는 다시 이렇게 스트링 됐죠? 이렇게 섀도잉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인티즈이고 여기서는 스트링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 그 점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